안녕하세요, 빡키입니다. 짱구도 어느덧 19기를 방영하고 있죠. 원작 방영 차수로만 봤을 땐 1000편을 훌쩍 넘깁니다. 다만 일상 애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소재 고갈로 인해 과도한 패러디, 신규 캐릭터에 남발을 하면서 재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죠. 사실 전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여튼 아쉬운 점은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집, 떡잎유치원, 집, 떡잎유치원의 무한루프로 대부분의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도 짱구가족 떡잎말 방범대에 무한 반복으로 채워집니다. 짱구 방영 초기 짱구에게 맨날 당하던 알바생 누나, 공미자, 신행두, 철수 외삼촌, 나리리, 나다리 등 주인공 친척들, 짱구가 길 잃었을 때 옷을 빌려줬던 보험 모집인 고순이, 유리를 짝사랑하던 자칭 짱구의 라이벌 아랑, 짱구 짱아 때문에 매번 고생하던 백화점 미아접수 직원들, 옆집 아줌마의 친척으로 짱구에게 문화를 전수받던 로베르트 등 재미있었는데 사라진 캐릭터가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던 캐릭터 TOP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짱구 사라진 캐릭터 TOP5 시작하겠습니다. 떡님 유치원 하면 생각나는 선생님들, 부목님, 최성화 선생님, 남일희 선생님, 차은주 선생님. 근데 그거 아시나요? 떡님 유치원에도 등장했다가 사라진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무궁화반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2기 때 등장했던 부목님의 조카 교생 선생님까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하찮은 선생님들 중 유일하게 존재감이 뿜뿜하는 게 바로 이소룡 선생님이죠. 이소룡 선생님은 11기의 교생 실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지붕 뚫는 미친 텐션에 항상 파이어를 외치며 활활 타오릅니다. 처음엔 과한 열정에 대부분 싫어했지만 축구 연습을 통해 남자애들과 마음을 열고, 토끼 공포증 극복을 통해 유리아도 마음을 열고, 그만둘 때는 시위까지 할 정도로 애들과 가까워지죠. 그 이후로는 등장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회자되는 걸 보면 임팩트 하나는 슈퍼 파이어인 듯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철수의 프린세스 덕질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철수 덕질의 역사는 소녀마법사 마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리의 변신 주문을 달달 외우는 것은 물론이요, 마리 펜던트를 얻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고 아역배우 오디션도 참여하죠. 소녀마법사 마리는 프린세스와는 다르게 극중극으로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게 은근 핵꿀잼입니다. 마리는 마법사인데 인간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요. 짱구 못지않은 사고뭉치입니다. 동생인 쉘도 실수를 해달로 만들어버린 듯 합니다. 인간세계 학교에서도 라이벌 실러 때문에 매번 정체가 들통나서 기억을 지우고 다시 전학 온 척하기를 반복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마리가 진짜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프린세스가 등장한 순간부터 비중이 팍 줄어들더니 요즘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린세스보다 스토리도 재미있고 캐릭터들도 매력있었는데 아쉽네요. 자그마치 주택대출 35년에 짱구 아빠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이 집, 가스폭발로 펑 소리와 함께 한 방에 날아갔죠. 두 짱구 가족은 이름부터 불안한 와르르 맨션으로 이사합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만 해도 한 트럭인데요. 와르르 맨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기호의 주인 할머니, 마당 딸린 방으로 와르르 맨션에서 가장 큰 방에 삽니다. 소란스러운 위층 짱구 집 때문에 틀니 쌓기를 매번 실패하죠. 게다가 엄청 까칠한 성격으로 아이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201호 오수, 남친 짤의 대명사로 짱구는 못 말려 3대 빌런이죠. 사수생으로 이름대로 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데요. 짱구랑 티격태격하다가 벽을 아예 부셔버리면서 짱구 가족과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다음은 203호 배우경, 배우 지망생으로 변장의 귀재이죠. 짱구의 특훈을 받고 오디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후 제일 먼저 와르르 맨션을 떠나는데요. 짱구와의 이별 장면은 아직도 감동적입니다. 다음은 204호 형사들, 스테로이드 현빈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 중으로 검거한 후엔 공식 하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호 유미와 유미엄마, 처음엔 짱구 엄마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도움을 받은 이후로는 짱구 엄마를 스승으로 모시죠. 코피와 키리를 좋아하는 철없는 젊은 모녀로 등장합니다. 와르르 맨션 스토리도 재밌었는데 이사간 후에는 오수만 가끔 등장하고 다른 인물들은 거의 나오질 않죠.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현우는 남일희 선생님의 공식 연인으로 비중이 꽤 높았는데요. 남일희 선생님과 짱구가 골절로 입원을 했을 때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러브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현우는 뼈덕후로 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데이트 중에도 길 가는 여자를 보며 골격이 예쁘다 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중에 뼈를 보고 예쁘다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은 데지코피어사우루스의 화석 발굴 작업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기까지 합니다. 떠나기 전 남일희 선생님과 잠시 헤어지긴 하지만 떡잎유치원 일행들의 도움으로 공항에서 다시 만나죠. 연애도 성공한 뼈덕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사망. 남일희 선생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던 이현우는 난데없는 반정부 폭탄 테러로 사망하고 말죠. 이 여파로 남일희 선생님은 한동안 술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애니 에피소드에서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짱구에서 사망으로 하차한 첫 캐릭터가 되고 말았네요. 초롱이는 12기에 등장한 미스테리한 캐릭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비밀, 집이 어딘지 물어봐도 비밀, 뭔가 음침하면서도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어두운 부분과 이상한 모양의 구름과 함께 등장했다가 경기 소리와 함께 화장실에서 사라집니다. 짱구 아빠가 교통사고 당할 뻔한 위기 때 아직은 안 된다며 도와주기도 하고, 짱구네 집 구조를 빠삭하게 아는가 하면 훈이, 철수, 맹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거기에 지금의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운 멍멍 통역기까지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땐 초롱이는 미래에서 왔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짱아가 4년 후 미래에 엄마에게 너무 혼나 속상해해서 짱구 엄마가 진짜 짱아의 엄마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죠. 초롱이의 정체가 짱아인 건지 아니면 수지와 짱구의 아이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작별 인사를 한 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떡밥만 무성하게 남긴 초롱이 정체에 대한 분석 영상은 초롱이 속에서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캐릭터들 외에도 사라진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요. 홍냥이 커플 같은 바람 신캐들 말고 예전 캐릭터들 좀 다 부활시켜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좀 쫙쫙 뽑아내고 100개 될 때까지 평론하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뿅!